아니 어떻게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싸? 피! 피야! 아! 좀 맞아? 어머! 아,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작년에 미국 일부 지역에서 투명 책가방이 의무화된 사실 아세요? 투명 책가방? 국내 총기 난사에 나 진짜 나 생각했던 게 그냥 그대로야. 혹시 총기 난사 때문인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네. 근데 총기가 문제가 진짜 심각하긴 하더라. 신기하다 이걸 넘어서 좀 마음 아픈 일 같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위협을 느끼는 것만큼 이 주제를 다루는 영화들도 되게 많으니까 오늘은 이 국내 총기 난사를 리얼하게 다룬 영화들을 개봉일 순서대로 시청해볼게요. 좀 바뀔라나? 우리나라에도 기사로 접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와닿으니까 영화로도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아닐까? 완전 싫어하니까 그냥. 와 진짜 길다. 진짜 길다. 와 롱테이크 미쳤다. 너무 그냥 학교다. 진짜 완전 평범한. 그냥 일상생활이잖아. 근데 약간 그래서 더 약간 실제 상황 같아. 너무 그냥 일상인데? 평화롭잖아 엄청나게. Hey, what are you guys doing? Just get the fuck out of here and don't come back. So maybe shit's going on. What are you doing? 뭐 말을 왜 줬다 그래? 근데 쟤네는 뭐야? 학생이야 쟤네도? 영화 찍는 느낌이 아니다. 아까 걔 아니야? 꺼져 했던 애 아니야? 아, 왕따였나 봐. 내가 아까 학교 돌아오지 말라는 얘는 총 쏠 테니까 넌 나가 뭐 이런 의미였지. 아, 약간 그런... 왜 넌 또 이런 게임을 하니?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뭐야. 그냥 원래 총게임을 하면 좀 그게 낮아지는 것 같아. 뭔가 뭔지 알지? 자꾸 저기에다가 총 이런 거 검색한다. 아 검색하지 마. Alright, let's see this. So we'll park here, right? 진짜 계획적이네. 근데 콜롬바인 그 실제 사건을 저렇게 두 명이서 엄청 오랫동안 계획해서. 아 근데 저런 계획을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쟤네가 엄청 괴롭힘 당하던 애들인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싸? 남친 너무 태연해 보여서 놀랬어. 그러니까, 알고 있었으면 저 소리 들리자마자 바로 뭐 도망치거나 했을 텐데. 뭔가 그 인식 자체가 좀 지금처럼 확고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콜럼바인 조교 총기 난사 사건 아세요? 아 실화 기반이구나 영화가. 앞쪽에 학교 학생들의 스토리가 옴니버스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친구들이 차례대로 다 총에 맞으면서 끝나는 스토리라고 해요. 개 끔찍하네. 나는 총을 그냥 차는 게 너무 더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저걸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나는 총 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막 죽이는 거에 대해서 주저없고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간성이 없다고 느끼는데 그 한 명한테 꺼져 막 총 쏠 테니까 그냥 나 미리 말을 해주는 거잖아. 그거 이게 그 일말에 남은 그 인간성 같은 게 너무 소름 끼쳐. First on the scene, live, where a shooter has just gone on a rampage in Lincoln High. That was gunfire. This is Carl Ford. My son is Andrew Ford. I'm afraid he may be involved in the shooting. Involved how? I think he's the shooter. Have you spoken with your son today, sir? No, no, I keep trying to call him, but he won't pick up. 아 근데 저걸 지금 찾아보는 저 아빠의 마음이 진짜 어떨까? 진짜. 아. You said you quit the team. Is that true? I'm talking to you. 아, 아빠랑 네. You're gonna go to Coach Kreider and you're gonna ask. 아 근데 다들 저런 진짜 좀 특히 아이들이 저런 게임 하다 보면은 좀 현실이랑 구분 못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치. 아 저, 야 저 총 게임이 국룰이야? 그니까 국룰이야. 왜 저렇게? 클래식 같은 건가 봐. 아, 잡장 없으니까 그냥 바로 무시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On the scene with the weapon on him. Whether he took his own life or down remains uncertain. But it would appear that the worst
is now over. Back to you. Oh, Andrew. 와 진짜 부모 마음이 어떨까? 응. 어, 아빠! 아빠! Why? 와 진짜 신경 너무 복잡하겠다. 그니까. 아빠. 아 저 감정이 진짜 어떡해. 아 뭔가 정황이 다 그걸 가리키고 가리키고 있었네. 몰랐어 그걸. 나 죄책감 느끼겠다. 이 말도 무서워.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는 게 내 아들이 죽음으로써 최악의 그러니까. 상황이 끝났다는 게 뭐야 그럼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야 아들은 아니네 살아있네. 와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의심했다 미안하다. 그래 통 게임 할 수 있지. 그래 아빠가 싸울 수 있지. 아빠가 빡치게 할 수 있지. 미안하다. 뭔가 총기 난사의 피해자 가족 이런 거는 생각해봤는데 가해자의 가족이 마음이 어떨지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아니었다는 그런 안도감도 있을 거고. 근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어떤 특정한 요소들을 예민하게 보고 미리 얘를 들여다보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누구든지 총기 난사범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주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오히려 더 그렇게 느꼈어. 어머 총 맞아? 어머! 어떡해? 없는 척 하려고. 아, 안 돼! Kill whatever that is, please. 아, 저게 뭐든 죽여버리래. 개무섭다, 씨. 공포 영화다, 이거 진짜. 어떡해. 아, 저 베리 소리 울릴 것 같아. 급식실 아줌마가 있었네. Looking for the thing that made that sound. 뭐야, 아줌마 가지 마. 제발. 그냥 있어. 제발. 왜? 가지 마! You should be ashamed. 아! I killed that thing of yours. 이것도 실화예요? 아니 이거는 픽션이에요. 아 그냥 영화. 픽션이라도 개 끔찍하다 진짜. 남의 집 엄마 딸을 자식을 저 무조건 트라우마 남는다. 아 근데 저 시퀀스 너무 끔찍했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쉽게 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또 저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었잖아. 죽은 사람도. 근데 자기 목숨 희생한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공포 영화보다 무서워. 진짜 공포 영화보다 무서워. 손발에 땀 찼어. You don't even need to wear makeup. Sorry, what? I just said you don't even need to wear makeup. 와 근데 이제 알게 된 소름. 와 저거 진짜 트라우마겠다 근데. 안돼. 아니야 가지 마 그래도. 아! I'm not the shooter, it's Matt Corgan. I saw him. Do you know who he is now? No, I don't. My brother. 아니야, 그냥 했어. 피어. 아, 들키겠다. My brother.
어떡해. 다행이다, 경찰 왔다. 우와, 진짜 리얼하다. 아, 이거 진짜 개리얼. 그니까, 막 피냄새 맡고 저 소리 들리고. 이 영화가 청소년들의 성장 영화인데 장면의 시작으로 한다. 아니, 성장하기 진짜 어렵네. 야, 이거는 이거는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막 그냥 진짜 가끔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종종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아, 만약에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고 이러면은 정신적으로나 이신체적으로나 너무 많은 게 망가지고 애들은 얼마나 더 저게 성장기에 큰 트라우마가 되냐고. 그 총기 난사라는 주제를 시대별로 보셨잖아요. 어떻게 표현되고. 처음에는 가해자의 서사를 너무 보여주니까 아, 저 가해자는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저 사람의 삶을 보여줘버리니까 가해자가 되게 정당화되는 느낌이었는데 점점 이제 그거 왜 이유가 뭐야? 이러면서 안 보여주잖아요. 가해자의 상황이 뭔지를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었던 저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 총소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확실히 최근에 올수록 바로 인식하는 것 같아. 나는 솔직히 한국 만약에 학교에서 저걸 소리를 들었으면 나는 그냥 영화를 들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나도. 미디어로 노출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출시키는 게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한 게 약간 누구든 총기 난사 범이 될 수 있으니까 약간 검색 기록에 있거나 막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좀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도망치는 방법이라던가 막 영화에서 본 거를 기억을 해낼 수도 있으니까. 그치. 아, 영화보다 그냥 직방으로 뭔가 법적인 제재가 좀 가해지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긴 한데 중요하지. 지금 그게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의무화를 위해서 가는 학교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거를 알면서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을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편안한 밤 보내세요. 바이. 바이. 바이.